오늘 있었던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진화에 특수 소방장비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경북에서는 고가 사다리차 두 대와 화학차 두 대, 헬기 한 대 등 총 38대의 소방장비가 오늘 새벽 울산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고 경북소방본부가 밝혔습니다. 인력은 경주와 포항 등 울산 인접 소방서를 중심으로 총 106명이 투입됐습니다. 앞서 지난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형 화재의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관할 구분 없이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.